이번에 이제 소개해드리는 차량은 저희 그 창립 모아츠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부터 복지 차량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드리는 복지 차량 전문 제작 업체이면서 보시는 차량은 카니발 차량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차명은 카니발 저상형 벤이라고 불리우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용도로도 쓰이면서 이번에 보여드리는 요 장착되어 있는 제품은 전동 회전 시트라고 하는 무릎 관절이 좋지 않으시거나 노약자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시트를 특수 시트를 설치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연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무선 내지는 이렇게 유선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 시트에 불편하신 분이 앉으시게 되면은 리모컨 스위치 조작에 의해서 이렇게 탑승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까지 이렇게 유입이 되고 전방을 주시해서 앉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시트가 저렇게 원스톱으로 안에까지 안착을 하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 몸무게가 이제 천차만별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그 몸무게를 가지신 분들이 앉으실 수가 있는데 맥시멈 최대 하중이 150kg까지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탑승을 하시는 구동 장면이고요. 하차를 하시는 장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그래서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 분 중에서도 휠체어에 앉으셔서가 아니고 이런 일반 시트에 앉으셔가지고 운행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용도 가능하시고 또한 최근에 이제 그 노인복지 측면에서 노인 친화적인 제품을 이렇게 저희가 설치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